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수납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4 용지를 이용해서 수납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4 용지가 수납 도구가 돼요? 말도 안 돼. 모서리 네 곳을 접고. 접고. 예. 이걸 어디다 쓰죠?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약간 배, 종이배 같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오, 약간 연필꽂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서랍장 안에 수납을 하실 거예요. 아, 서랍장 안을 정리한다고요? 아, 서랍장 안을 수납하는 줄 몰랐어요. 아, 야. 와, 꿀팁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한눈에 볼 수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들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옷은 부피가 커서 더 정리가 안 돼요. 겨울이 되면 정리할 옷이 정말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옷들이 지금 가득 쌓여 있거든요. 옷을 정리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는 옷들을 구석구석에 있는 옷들을 찾아서 다 꺼내야 돼요. 와, 야, 이건 정말 집을 뒤집어 엎는 수준입니다. 저는 아까 장롱 보고 옷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청 많네요. 어머나. 막상 꺼내놓으니까 네, 진짜 많이 있죠. 네, 너무 많아요. 네, 입지 못하는 옷이나 찾지 못하는 옷들 이렇게 네, 네, 네. 찾으셨나요? 예, 있는 것도 있고, 예, 제가 찾다가 못 찾는 옷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이때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옷장에 있을 때는 여름옷, 겨울옷 종류별로 분류되지 않고 뒤섞여 있었어요. 종류대로 분류를 할 거예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그냥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평생 안 입는 거니까. 네. 네. 옷장의 레이아웃을 짜서 적당한 장소에 그 배치를 하면 좋습니다. 와, 옷방은 진짜 쉽지 않은데. 야, 옷방을 겉에서 지금 보이는 옷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너무 깔끔해졌어요. 야. 두 분이 어떠세요? 네, 컬러별로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니까 깨끗해 보이는 것 같고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만족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